파이널 판타지 14 모험가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번 파이널 판타지 14 효월의 종언 한국어판 사운드 트랙에 참여하게 된 자우림의 김윤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무조건 한다 그랬어요. 이 게임이 얼마나 많은 전설을 가지고 있는지, 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, 한 사람의 게이머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겠다. 처음부터 예! 하겠습니다! 라고 말했죠. 특히 8년간 이어져온 파이널 판타지 14 메인 서사의 종착점이 되는 곡이라고 들어서 발성적인 차이 이외에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, 개인적으로. 그래서 한 곡 한 곡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으니 모험가 분들 모두 관심과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두 곡을 가창했는데요. 한 가지는 Flow라는 곡이에요. 너무 긴 여정에 지친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독이는 다정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, 그리고 또 하나는 Footfall이라는 곡인데요. Footfall은 하연우 씨랑 같이 듀엣을 하는 곡인데 아시다시피 두구두구두구두구 부장짜자장짜자장 아 막 이러니까 나도 칼 들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공을 들인 건 너무 아름다운 노래 Flow인데요. 제가 두성 발성으로 레코딩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.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고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. 그래서 Flow를 들으신 모험가 분들이 희망의 마음으로 모험을 계속해서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야슈톨란가? 맞죠? 흰 머리에 귀랑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고 아름답고 신비하고, 이게 독설가 캐릭터인데 사실은 마음이 되게 따뜻하대요. 그런 캐릭터 매력 있잖아요. 파이널 판타지 14를 플레이하시는 모험가 분들, 인생은 한 번뿐이죠.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. 파이널 판타지 14 흠뻑 플레이하시고요. 제가 참여한 메인 테마곡 한국어 버전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. 뮤직비디오에 멋진 장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많이 감상해주시고 우리 파이널 판타지 14 많이 사랑해주세요. 파이널 판타지 14 모험가 여러분, 우리 모두 에오르지아에서 만나요.